지금부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정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설명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확진자 15명입니다. 네. 오늘은 추가 확진자가 아직 없습니다. 네, 다행스럽습니다. 네. 네. 그래픽으로 보면서 최영일 평론가의 설명 듣겠습니다. 네. 15명입니다. 네. 네, 15명입니다. 이 주말 사이에 3명이 더 늘었죠. 네. 이 13번 확진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13번째 확진자는 우리 720명 교민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전 세계로 들어왔죠. 네. 아산 진천에 이제 격리 생활을 하고 계신데 네. 이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700명 701명이 들어왔는데 700명은 음성이고 한 명 13번 확진자가 그런데 양성 환자. 1차 전세기에서 네. 유증상자 18명, 네. 2차 전세기에서 유증상자 8명.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따로 네. 지금 이제 의료병동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다 음성이에요. 그래픽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네네. 네. 그래픽을 보시면 지금 확진자가 우한에서 나온 확진자가 1번부터 15번까지인데 네. 지금 저기서 주목하실 대목이 3차 감염까지가 나온 경우가 있었죠. 네. 3번 확진자에서 보시면 옆에 6번 확진자가 네. 함께 식사를 했고 네. 강남의 한 식당에서 그 설명절을 보낸 가족 중에 네. 아내와 아들이 10번, 11번 확진이 된 겁니다. 네. 그렇게 전파가 됐고 그랬고 딸이 어린이집 교사였는데 다행히 6번 딸과 네. 사위는 음성이어서 네. 문제가 없었고요. 5번 확진자는 예. 그리고 이제 5번 확진자 가 네. 지금 이제 동선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9번 확진자로 연결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12번 확진자가 문제인데 네. 12번 확진자는 일본에서 여행 가이드를 하는 중국인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확진이 됐는데 14번 확진자는 그 부인입니다. 자, 아내.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이 10명, 파란색과 빨간색이 2명이란 말은 중국에서 감염된 사람이 10명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감염된 사람, 2차 감염, 3차 감염된 사람이 5명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아, 2번 환자가 완쾌해서 퇴원을 검토 중이다. 이런 좋은 소식도 들어와 좋은 있고요. 소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361명 사망했지만 네. 460여 명이 또 이 퇴원했거든요. 완쾌돼서. 네. 물론 확진자가 뭐 17,000명을 넘었기 때문에 네. 우리와는 비교 불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15명 확진자 중에 1번 확진자가 30대 중국 국적의 여성이에요. 네. 근데 2번 확진자가 국내, 우리나라 한국인 남성 50대인데 이 2차 확진자는 지금 음성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완쾌 상태고 네. 검사를 더 해본 후에 퇴원 여부를 곧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메르스가 거의 30%, 40%의 치사율을 보였는데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2% 정도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뭐 없죠. 없고요. 네. 네. 오늘 정부가 국내 확진자 15명 중에 4명이 중국의 이곳에서 일하거나 다녀왔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15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12명으로 확인되었고 접촉자는 자가격리 등 조치 중입니다. 환자는 우한 소재의 의류상가 일명 더 플레이스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3번째, 7번째 환자는 해당 상가에서 근무를 8번째 확진 환자는 해당 상가를 종종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는 등 4명의 환자 모두 상가 4층에 근무 또는 방문한 적이 있다는 공통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한에 국제 패션 센터라는 곳이 있고 네. 거기에 더 플레이스라는 이제 샵이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두 분은 일하고 있고 네.
확진자 15명 중에 2명은 거기를 거쳐온 사람들이더라. 맞습니다. 이게 3번 네. 확진자는 의류 사업을 하는 분인데 아마 한국, 중국을 오가면서 네. 그쪽 매장에서 이 사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7번 확진자는 그곳에서 아예 근무를 했던 분이고 네. 이 청년입니다. 20대 남성. 그리고 이제 이 8번 확진자는 60대 여성분인데 네. 그곳에서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그 국제 패션 센터의 한국관을 더 플레이스라는 곳을 자주 방문했던 곳이고 네. 7번, 8번 함께 비행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다 이제 15번 확진자도 모종에 관련이 있다. 네. 오늘이라고 일본에서 발표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15번 확진자 또 4번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로 들어왔다고 네.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한의 국제 패션 센터 더 플레이스를 다녀온 분이 있다면 네. 반드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그 중에 몇 명의 확진자, 특히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며칠 동안 전국을 다닌 몇 명의 확진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12번 확진자, 부인이 14번, 14번째 확진자고요. 12번째 확진자, 11일 동안 여러 곳을 돌아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부천이 이제 주소지라고 부천? 하고요. 네. 부천뿐만 아니라 이제 강릉에도 간 것이 알려지고 있고 네. 인천, 서울역, 강릉 그리고 수원, 군포로 이동하면서 11일 동안 이 확진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잘 모르시고 많이 네.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특히 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이라든가 KTX를 타고 장거리로 이동했기 때문에 지금 한 138명이 접촉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지역만 6개 지역을 이동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본 확진자 접촉해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 직업이 관광 가이드여서 중국 관광객들을 가이드하고 한국으로 입국한 이후에 네. 장충동에 있는 신라 면세점을 찾았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신라 면세점도 지금 문 닫았고요. 네, 직원들도 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 CGV 부천역점에서 영화를 또 봤기 때문에 부천역도 네. 소독이나 방역 작업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강릉을 갔었고요. 가족여행 네. 간 겁니다. 그래서 뭐 리조트에서 숙박을 했고 이 리조트 이름이 선크루즈 리조트인데 뭐 유명한 호텔이더군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왔던, 네.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식당도 가고 군포 친척집도 가고 이렇게 이동 경로가 네. 좀 많다 보니까 접촉한 사람들도 많고 현재 추정이 138명이고요. 네.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사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12번 환자나 부인이 감염돼서 돌아다니면서 이른바 밀촉 접촉을 한 분들이라면 감염 가능성이 당연히 있는 거죠. 흔히 뭐 2m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네. 만약에 CGV나 KTX를 탔다고 하니까 내가 그 다음 날이든 그 다음 날이든 내가 강릉 가는 KTX를 탔거나 CGV를 갔어요. 부천 CGV를 갔어요. 이럴 경우에 감염 가능성. 일단은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네. 이제 수시간 이상이 지난 흐른 상황에서는 이 비말 감염 형태로 전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고요. 현재 그리고 이 동선이 알려지고 나서는 해당 영화관, 식당 모두 다 지금 방역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소독 이후에는 감염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12번째 환자가 돌아다녔던 식당이나 영화관이나 특히 KTX 관람 그 좌석 있죠? 좌석 네. 번호나 영양관 관람 좌석까지 모두 다 구체적으로 공개한다라고 하니까 네. 혹여라도 구체적인 정보를 보시고 네. 밀접 접촉자들은 조금 걱정을 하시고 스스로 어떤 그렇습니다. 그 증상이 네. 있다고 한다면 신고하셔야 되지만 자, 그렇지 않은 네. 분들은 단순히 저기를 지나쳐 왔다는 것만으로도 많이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합니다. 과학자들, 의학자들의 말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비말, 침이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분명한 입장을 전하고 있고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방금 그 네, 부천역점하고 지금 그렇지만 저 시간에 맞습니다. 함께 확진자와 함께 있었다면 그것도 근거리에 특히 2-3m 안에 있었다면 감염의 위험이 있는 그렇죠. 거죠. 이 네. 1월 22일은 CGV에서 백두산을 관람했고 1월 네. 26일에는 남산의 부장대를 관람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휴 기간 동안 두 번 영화를 본 셈인데 네. 그 시간에 같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네. 비말이 튀어도 네. 이게 한 안전하게는 서너 시간 이후에는 이제 네. 다 바이러스는 소멸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방역을 해서 소독약을 쓰는 경우에는 즉시 소멸된다고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네. 그 전후에 이 감염 우려는 안 해도 되는데 정말 동시간대에 함께 있었던 경우 네. 특히 이제 인근 좌석에 있었는데 기침을 했다든가 하는 경우가 위험한 거기 때문에 네. 저 시간대에 그 해당 영화를 관람하신 분들은 네. 자신들의 상태를 한번
자가진단할지 필요하고 필요하면 네. 1339로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동선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KBS가 뉴스 홈페이지에 네. 확산 관계망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돼 있군요. 네. 예를 들어 좌상단에 12번 환자를 한번 저희가 한번 실시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2번 환자 한번 클릭해 보면 네, 12번 환자가 어디를 갔느냐 저희 KBS 보도국에서 이걸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계시니까요. 저희 뉴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확산 관계망 뉴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내가 어디를 갔는데 혹시 확진자가 어디를 다녀왔나 궁금하시다면 네, 아주 손쉽게 이 KBS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확진자들의 진로가 계속 확인되고 방역 당국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할 네. 네, 밀접 접촉자의 수도 당연히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스템을 좀 바꿨더군요. 네. 1대1로 이제 그 능동 감시라든가 네. 그 밀접 접촉자에 대한 자가 격리 그 수위를 높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재 많은 인력을 동원을 해서 지금 밀접 접촉자 구분을 네. 종전보다는 좀 강력하게 자가격리를 폭넓게 실시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네. 일상생활 할 때 발열 체크를 하고 이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그래서 한다면 그래서 저 윗부분에 일상 접촉자를 흔히 능동 감시라 그래서 네. 전화해서 열 나는 거 없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아주 가까운 데 계시던 분들은 자가격리를 시켰는데 네. 지금은 접촉하면 무조건 자가격리로 그렇죠.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네. 외부 동선 활동을 최대한 자제시킬 만한 조치를 통해서 지침을 변경한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무조건 접촉자로 규정을 하다 보면 그분 입장에서는 일상생활이나 생계가 좀 어려운 측면은 있겠지만 또 네.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가 아닐까 합니다. 네, 하나만 더요. 네, 확진자 15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중국인이 우리 제주도에 왔다가 가서 확진 판결을 받은 게 하나가 확인됐더라고요. 네. 주말을 이용해서 어떤 소식이 나왔냐면 그 당시에 제주 관광 당시에 인근 약국에서 해열제를 구입해서 감기 증상을 보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증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상이 있어야 감염이 될 가능성이 발열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해열제를 먹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증상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고 혹여라도 지역사회에 그 전파될 우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 당시 제주관광의 동선도 지금 역추적으로 해서 역학조사에 네. 들어간 상황이고요. 숙소 관계자 5명에 대해서도 지금 자가격리, 격리 조치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네. 후베이성, 그러니까 우한시가 있는 후베이성에서 오는 외국인들, 거기를 뭐 잠깐이라도 들렸던 외국인들은 네. 오늘 밤 0시부터는 이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제주도도 비자 없이 네. 네, 관광 올 수 있었는데 오늘 밤부터는 이것도 안 됩니다. 네, 정부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2월 4일 0시부터 당분간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습니다. 사실상 후베이성 갔다 오는 사람은 누구도 안 된다. 우리 국민만 네. 빼고. 맞습니다. 네. 우리 국민도 입국은 허용하지만 네. 입국된 이후에 2주 동안은 자가격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 접촉자는 무조건 자가격리가 됐는데 네. 이제 밀접 일상 구분하지 않고 네. 그런데 이제 후베이성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내국인은 네. 무조건 자가격리다. 이걸 명심하셔야 되고 네. 외국인의 경우에는 아예 입국이 금지다. 네. 그래서 후베이성을 여행했으면 중국인만이 아니고 자꾸 중국인으로 또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중국인은 물론이거니와 어느 국적이든 그렇습니다. 외국인 모두 네. 다 입국이 안 됩니다. 오늘 몇 시간 후 자정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자 진천과 아산에 있는 우리 교민들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700
한 명 중에 한 명이 확인됐고요. 그러니까 1차로 들어온 네. 분들 중에 한 명인지 확진한 상황이고 2차로 네. 들어온 교민 중에는 모두 다 검사를 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네. 있는 상황이고요. 다행입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는 버스를 운전했던 경찰관 한 분이 열이 난다. 네. 자가격리 조치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는데 음성 판정이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총 701명 중에 확진 환자는 한 명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하루에 두 번씩 발열 검사하고 정말 지나칠 만큼 검사를 하고 있던데 사실 음성 환자가 확인됐으면 미국도 일본도 지금 한 사흘 지나면 4번에 주는데 이분들은 2주 동안 일상생활이 가능해도 막을 네.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현재는 2주간 자가격리 상태를 유지하면서 격리 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한 6평 정도 되는 공간이라고 하는데 나올 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물 밖으로 외출도 금지고 면회도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12세 미만 어린이 네. 같은 경우만 가족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되어 있고 굉장히 철저하게 식사 관리를 하는 것이 좀 특이점인데 식사를 건네주고 반출하는 가정 에 있어서도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요. 일단 방문 앞에 놓아두고 이제 방송을 통해서 식사 시간을 알리면 가지고 들어가셨다가 네. 다시 내놓고 그것을 그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소독을 여러 차례 거칩니다. 아무래도 비말, 이 침방울이 이 식사에 그렇죠. 묻을 가능성이 제일 높으니까. 네, 남은 네. 도시락도 마찬가지로 소독약을 뿌려서 네. 수거해 간다라고 하고요. 또 많은 또 그 지역 사회에서 지원이라든가 특히 네. 도시락 업체에서 이렇게 도시락을 지원하는 네, 몇 가지 볼까요? 선행도 네. 하고 있는 방에 상황입니다. 갇혀져 있는 게 아마 안에 있는 분들이 SNS에 보내졌나 봐요. 아, 이런 여러 생필품들이 네. 있고요. 네. 또 볼까요? 네. 휴지, 세면도구. 네, 위생 키트며 네. 로션이며 샴푸며 이거 뭐 당연히 네. 또 볼까요? 네, 이거는 아, 이게 저 GS에서 전부 협찬을 하고 있는데요. 우한 교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네, 스티커. 앞에 사진 보면 앞에 사진 다시 볼 수 있나요? 저 색연필이 있어요. 아, 이 앞에 사진. 네. 이게 이제 색연필이나 드로잉북을 지금 넣어줬단 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신 맞아요. 교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더군다나 왜 그림 그리면서 마음 네, 편해지는 책. 처음 이런 네. 폐쇄된 생활, 이렇게 어디 외출 제한 당해본 교민들이 별로 없었을 거기 때문에 네.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색연필, 드로잉북이 지급이 됐다라고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 안내서라는 책자도 지급된 상태이고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혹여라도 네. 심리치료라든가 정신과 상담이 필요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국가 트라우마센터 소속 이제 정신과 전문의들이 지금 네. 배치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도록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네. TV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책이라든가 특히 네. 와이파이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좀 안정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긍정적으로 보면 뭐 TV 나오고 인터넷 되고 편하게 쉬신다 생각하시면 네, 답답하시긴 하겠지만 네. 사실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밖에 나와 있는 우리보다 안전한 분들이다. 왜냐하면 이미 몇 번씩 검사한 분들이기 네네. 때문에. 네, 그렇지만 아, 이 사진 하나 볼까요? 네. 아, 저거 이 안에 있는 아이가 진천에서 격리 생활하고 있는 네. 어린이가 우한에서 있습니다. 우한에서 온 아이인 거죠? 네, 네. 우한에서 가족과 함께 들어온 어린이가 네. 그림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온라인으로 뭐 SNS는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를 위해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 그림을 아기자기하게 그려놨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방역 당국이 세균을 칼로 잡아요. 잘 보시면은 네.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네, 찌르는 거예요. 칼로 네. 방역복을 입고 잡고 있는 장면인데 네. 아, 아이들의 동심이 생생히 표현돼 있고 저 마음이 네. 너무 따뜻해서 울컥한 네. 당초 우려와는 다르게 아주 네.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네. 일본에서는 몇 가지 잡음이 있다고. 아, 일본이 네. 잡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호텔에 격리했다. 이렇게 해서 호텔을 숙소로 이용했는데 그 안에 관리가 잘 안 돼서 방도 부족했다면서요? 방도 부족했고 네. 돌아다녔고 2인 1실로 배정한 게 문제가 되고 있고 네. 심지어 일부는 네. 나는 호텔 격리 싫다라고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대요. 네. 그러니까 격리 거부를 한 현상도 지금 나왔습니다. 네. 우리가 때로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질서를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네. 우리의 지금 격리 생활에 비하면 일본은 조금 문제가 터지면서 네. 정부 당국의 비판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네. 속보 보시면요. 이 1차 확진자와 접촉했던 45명은 오늘 자정부로 격리 해제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14일이 지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1번 확진자부터는. 그래서 저는 정말 오늘부터가 중요한 골든타임인데 네. 이 추가적 확진자가 없다면 앞으로 접촉자들은 1번, 2번, 3번 환자 순으로 이제 격리 해제가 되거든요. 네. 이분들도 지금 벌써 이 14일 격리 중에서 나흘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때부터가 좀 스트레스가 많다고 해요. 갇혀 지내는 느낌 때문에 네. 정말 좀 건강하고 활발하게 잘 격리해서 네. 해제되시길 기원합니다.
중국 내 상황 통계를 좀 보겠습니다. 네, 확진자 먼저 볼까요? 네. 전날 대비 2,829명이 지금 그 확진자가 늘어난 상태이고요. 네. 사망자도 전날에 비해서 57명이 늘어나서 361명이 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보면 57명이 늘어나는 건 표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사상,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별 사망자치고 역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네. 사스의 수치를 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31개 성에서 지금 사망자가 361명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안에서 그렇고 중국 밖에서는 필리핀에서 한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일단 우한에서 네. 2차, 3차 감염자가 조금 늘어나는 것이 일부분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는 네. 상황이지만 네. 그래도 긍정적인 것이 이 1,000개 병상이 열흘 만에 완공된 맞아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네. 오늘부터 진료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 조금이라도 좀 치료하거나 이렇게 확산 저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요. 응급병원도 개원된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고 네. 그 군에서 의료진이 6,000명 투입된다 이런 소식은 들었을 텐데 네. 최근에 이제 CCTV 이런 방송 등을 통해서 군 인력이 이제 여러 가지 의료 물품들을 우한 공항에 실어 날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네. 물품 부족 문제도 조금 해소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확진자들 환자분들을 집단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 병원을 뚝딱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영상이 있습니까? 네, 보겠습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열흘 만에 만든 거대한 거예요? 병원이 지금 몇 천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요? 네. 네. 완공이 됐답니다. 네. 네, 1,000개 병상이군요. 네, 오늘부터 진료를 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 수가 17,000명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해드리지만 긍정적 면으로 보면 치사율이 매우 낮은, 뭐 상대적으로 다른 무서운 병, 감염병에 비해서 네, 매우 낮지만 감염자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중국 내 사망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그다음에 추세가 중요한데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출 금지령이 내려진 곳도 있더라고요. 후베이성 안에서 네. 한강인데요. 이틀에 네. 한 번씩 가족 중에 한 명만 나갈 수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생필품은 네.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외출이 가능하지만 우한 다음으로 거기가 네. 후베이성에서 큰 도시라고 하죠. 그 이외에는 이제 외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외출 금지인데 외출되면 체포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강 언저에서 외출 금지령이 조금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염려하는 측면들이 생기긴 하지만 네. 최근에 또 어느 한 사진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네. 이 지금 백혈병을 앓고 있는 딸을 치료를 네. 해야 되는데 일단 우한병원에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네. 중증 환자들이 오히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거 즉 급속도로 이제 악화될까 봐 우려가 돼서 백혈병 딸이라도 도시를 통과하게 해달라 이렇게 절규하는 사진이 실렸고요. 네. 다행히 당국에서 이 병원은 이동을 허가해서 다른 네. 시에 가서 지금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네. 우리 일상에 눈여겨볼 만한 사진들 몇 개 볼까요? 네. 마스크죠, 마스크. 우리 저 병역, 네. 신체 검사를 받는 청년들인데 네. 다 마스크를 쓰고 신검. 이 사진은 졸업식입니다. 부산의 한 중학교인데 네. 졸업식 하는데 식장에 모이지 않고 교장 선생님의 화면으로 네, 영상으로 화면으로. 이 네. 뭐 축사도 듣고 교장 선생님의 네. 이 졸업사도 듣고 학생들은 모두 영상으로 네 섭섭하긴 네. 하지만 네. 아 이건 지금 수문장 교대식입니다. 네. 광화문 경복궁 아시죠? 지금 시청 앞인데 네. 아 저렇게 수문장 교대식의 이 왕궁 근위병들도 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네. 또 있습니까? 아 여기는 명동성당인데 명동성당 성당마다 성수를, 네. 성수를 찍거든요. 들어갈 그렇지. 때 들어갈 때 이렇게 천주교 신자분들은 물을 여러 사람들이 손을 넣게 되니까 성수대를 네. 없애고 네. 저기 소독제를 놓은 네. 성당들이 일반화됐습니다. 이거는 태극기 주말에 있었던 태극기 집회인데 시위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 네. 시위 현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장면이 네. 목격이 됐네요. 마스크 문제까지 살펴볼까요? 네, 마스크 제작업자 지금 뭐 여기저기서 마스크가 동나고 풍기다.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데 마스크 제작하는 사람, 그 업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1월 26일부터 판매가 평균 판매 100배를 오버하면서
전혀 배송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전산 시스템 자체가 마비돼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을 상당히 오해하신 고객분들께서 사실 온라인상의 댓글에 너희들 물건 딴 데로 다른 데로 빼돌려서 비싸게 파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뭐 어떤 분은 웹깁스 대표 우한 폐렴이나 걸려라 댓글도 뭐 수십 개가 올라갔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사실 저희 회사는 단 한 개의 물량도 단 1원도 인상하지 않았거든요. 매일 하루에 저희가 전화가 제 전화 200통 옵니다. 나를 먼저 좀 달라. 심지어는 120억을 저희 회사 통장에 꼽아준 사람. 그런 분들이 지금 줄을 서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대부분 수출입니다. 자, 중국에서 뭉칫돈 가져와서 가져가기 때문에 수요가 네. 딸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중국에는 지금 마스크가 모자라다는 얘기가 계속 있고요. 네. 또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 이번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지역분들, 베이징에서는 네. 마스크 좀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하는 요청도 와요. 중국은 품귀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품귀인 것 같은데 의외로 마스크가 품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정부 당국의 발표로는 하루에 천만 개 생산 독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네. 공급은 크게 국내는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문제는 이 와중에 중간 유통에서 장난을 친다 그러죠. 네. 불공정 거래의 낌새를 만들어내는 조짐들이 있어서 네. 이건 지금 당국에서 이거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엄단하겠다. 네. 시장 질서 교란으로 엄단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일부 가격이 오르는 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 같은데 수요 공급상 뭐, 오르는 네. 가격은 감수해야죠. 네, 그렇다고 이게 뭐 우리 국민이 마스크를 못할 정도의 네. 패닉은 안 올 것 같습니다. 사진 하나만 볼까요? 네, 오늘 아침에 저희 제작진이 출근할 때 보니까 버스에 서울시내 버스에 이렇게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마스크가 공급될 만큼 네.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대중교통 무료 마스크를 156만 개를 이제 무료 배포하고 그러니까요. 있다라고 하고요. 네. 중국에 이제 지원된 마스크는 우리 하루 생산량이 한 1% 수준이고 네. 지금 생산량을 늘린다라고 하니까 조금 염려는 좀 네. 적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의료진들 또 검역에 투입된 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